네. 음악과 영상이 만나는 뮤지컬 시퀀스의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아마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도 2년 만에 만납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이제 이번까지 3번 정도 그 뮤지컬 시퀀스의 공연에 이렇게 진행을 좀 도와드렸었는데, 항상 뮤지컬 시퀀스를 만나는 건 항상 설레이는 기분인 것 같고, 항상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는 그런 공연이다 보니까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온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에 좋은 공연을 보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사전에 뮤지션 분들 미리 만나보셨고, 이제 한 분씩 영상과 함께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 공연은 영상과 음악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공연입니다. 영상과 음악이 함께 만나는 것도 사실 좀 새롭죠. 그리고 아마 영상을 통해서 미리 보셨겠지만 오늘은 다양한 장르가 함께 어울려져서 새로운 좀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뮤지컬 시퀀스 공연 오늘 처음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공연 보신 분들이 늘 비슷하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박수는 언제 치나요? 라는 거예요. 자, 박수 언제 치면 될까요? 지금요? 네,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는 지금도 치시지만 아마 보시면 내가 지금 박수를 쳐도 되나 말아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치시면 됩니다. 특히 영상이 끝나고 이제 암전일 때 그때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과 영상이 연결된 사이에 박수를 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들어오실 때 공지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인터미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긴급한 순간에 나가셔야 될 경우에는 암전된 상황에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뮤지컬 시퀀스 공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섯 개의 영상과 또 다섯 명의 우리 예술가들 함께 만나고요. 이후에는 QR코드 그 종이 받으셨나요? 네, 그거 보시면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 바로 질문을 남길 수 있는 웹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QR코드 딱 찍으시고 영상과 이제 공연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질문을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연만 보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공연 이후에 우리 예술가 분들 앞에 모시고 그 궁금증들을 같이 좀 해결해 보고 대화해 볼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하고 영상 함께 공연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우리 그림자 우리 다섯 가지 이야기 만남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박수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지난밤에도 꿈을 꿨다. 아는 듯한 사람들이 등장했고 있을 법한 일이었다. 언젠가 지나간 생각, 나눴던 대화, 봤던 장면,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수많은 걱정거리들, 그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섞여 있었다. 쉽지는 않은 꿈이었다. 숨이 차오르는 꿈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그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던 것 같다.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던 드라마, 많은 대화가 오갔고 감정들이 지나갔다. 그런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어떤 일이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어디에서 언제로 지나간 건지.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꿈의 조각이 깊이 잠겨버린 기억의 한 장면인 듯 맴돈다.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다. 내가 살아갈 오늘과 상관도 없고 실제로 벌어질 상황도 아니다. 그런 꿈을 꾼다. 나의 기억과는 다른 나에게만 보이는 이야기. 꿈의 기억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때때로 내게 찾아오는 목소리. 누구였을까? 아침부터 빛이 선명한 날이다. 그녀는 아침을 좋아한다. 오늘도 버스 창가에 앉았다.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가만히 바라본다. 내가 좋아하는 그녀의 모습이다. 피곤이 남아있는 얼굴에 아침 빛이 감싼다. 오늘은 별다른 선곡 없이 음악을 돌려 듣는다. 아마 음악은 듣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기억을 떠올리는 걸까? 할 일을 생각하는 걸까? 초점이란 눈빛만 조용히 반짝이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나는 언제나처럼 그녀를 바라본다. 오늘도 하루가 간다. 밤에도 정신없이 꿈을 꿨는데 낮에는 더 복잡한 꿈을 살았다. 오늘은 딱히 연락도 없는 날이다. 날이 좋은데. 그녀가 걷는다. 그녀는 걸음이 빠른 편이다. 집에 돌아가는 길은 더욱 망설임이었다. 오늘은 뭔가 미련이 남은 듯 천천히, 천천히 걷는다. 지금 그녀는 외롭다. 목소리가 맴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지금은 그냥 그 목소리가 듣고 싶다. 누구였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답해봐요.
여기 있어.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너의 옆이 아니라면 발 밑에 등 뒤에서라도 내가 항상 같이 있었어. 햇빛에 반짝이면서 빠르게 걸을 때면 나도 발걸음을 맞췄고 살랑거리는 바람에 흥얼거릴 때면 나도 같이 몸을 흔들었어. 그늘 아래에서 잠시 멈춰갈 때면 나는 너가 앉을 자리를 준비했고 어두운 방 안에서 외로워하는 날에는 온몸으로 있는 힘껏 감쌌어. 나를 잊을 때에도 나를 찾을 때에도 나는 여기에 있었어. 나의 시작도 나의 이유도 나의 시간도 나의 세상도 모든 게 너니까. 안녕. 친구야. 언제 지낼까? 그런 걸까? 내일 다 될까지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겠지. 나는 괜찮아. 힘들었겠구만. 모르겠다. 맞아. 고마워요. 괜찮아. 나도 기억해. 너를 기억해. 너를 기억해. 나를 기억해. 우리를 기억할게. 오늘 밤은 편안해 보인다. 고요히 감겨있는 눈 아래로 눈동자가 바쁘다. 그녀는 깨어있을 때만큼 잠이 든 동안에도 바쁘게 세상을 살아간다. 꿈속에서 그녀는 나를 기억한다. 그와 나는 대화를 기억한다. 우리가 만났던 지난 밤은 과거의 기억도 내일의 상상도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처럼 지금이다.